국제 두기안면 외과 학회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저는 이걸 매달 구독한답니다. 2013년에 행해진 한 연구에 따르면 코의 모양을 형성하는 조직은 인간의 성격에 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다고 해요. 연구원들은 1700장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코 사진을 연구했고 그것들을 14종류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코의 모양과 성격적인 특성 간의 연관성을 발견했는데요. 코가 긴 사람들은 매우 야망이 크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은 대개 완벽주의자이고 개인의 삶보다는 일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가 짧은 사람들은 굉장히 세심하고 의리가 있습니다. 감정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여기며 출세해서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서 더 행복을 느낍니다. 코가 뾰족한 사람들은 보통 돈을 매우 현명하게 다루기 때문에 훌륭한 재정 조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린고트 은행을 생각해보세요. 굴곡 없이 일직선으로 쭉 뻗은 그리스형 코를 갖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매우 믿을만한 사람일 거예요. 사랑스러운 작고 둥근 단추 같은 코를 가진 분들은 배려심 있고 사랑스럽고 낙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가끔씩 감정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죠. 큰 콧구멍은 저축보다는 돈을 소비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작은 콧구멍을 가진 사람은 사람과 가족 간의 관계에서 매우 끈끈한 정을 보여주죠. 프라하에는 찰스 대학의 체코 연구원들이 2014년 수행한 한 연구에서 이들은 인지된 지능이라고 알려진 분야를 탐구했습니다. 이 연구에 160명의 참가자들이 사진만을 통해 남녀 학생 80명의 IQ를 예상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평가한 참가자들은 꽤 높은 적중률과 함께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렸습니다. 얼굴이 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좁은 얼굴은 지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넓적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이 메마른 편이지만 매우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셰익스피어가 했던 이 유명한 어구에 여러분은 동의를 하실 수도 안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위대한 극작가에겐 과학적인 면모가 있었습니다. 2007년 스웨덴 오레브루 대학에서 이뤄진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인간의 성격이 정말로 눈에 반영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참가자 428명의 눈과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성격과 눈의 구조가 모두 우리 성격을 형성하는 전두엽에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눈 색깔에 관해서는 갈색 눈을 가진 사람들은 타고난 리더이며 굉장히 똑똑하다고 합니다. 매우 짙은 갈색 눈은 내성적이고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성향을 뜻합니다. 파란색 눈은 강한 내면과 경쟁적인 성향을 보여줍니다. 눈 색깔이 짙은 파란색이라면 그 사람은 신체적 역량이 매우 좋고 세심하다는 뜻이에요. 회색 눈은 균형 있는 사람이라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민감하고 모두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매우 노력합니다. 녹색 눈을 가진 사람들은 갈색 눈을 가진 사람들처럼 친절하고 주도적인 성향이 있지만 파란색 눈을 가진 사람들처럼 강인하고 신중합니다. 게다가 초록색은 매우 섹시하고 매혹적인 눈 색깔로 여겨지죠. 윈윈윈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적갈색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본인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겉보기에는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고 즉흥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짜 속마음과 의도를 하나로 딱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의 관상 전문가들은 눈매가 사람의 숨은 자질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는 두개골의 뼈 구조와 관련이 있답니다. 넓은 눈을 가진 사람들은 표현력이 좋고 감정적입니다. 또한 매우 꼼꼼하고 보통 매사에 신중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눈을 가진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졌고 똑똑하며 다정합니다. 작고 긴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내성적인 완벽주의자란 뜻일 수 있습니다. 움푹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신비롭고 관찰력이 있고 진지한 반면 몰린 눈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끈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몬드 모양의 눈은 열정과 낭만을 상대에게 전해준답니다.
입술 주름도 지문처럼 다 다르다는 걸 아셨나요? 입술을 읽는 방법을 안다면 입술이 말해주는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관상 전문가이자 흥행 심리학 도서들의 저자인 진 한원은 입술은 사람들의 성격, 타인을 향한 마음, 그리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술은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과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의 행동 양식을 보여줍니다. 중간 크기의 입술을 가진 사람들은 과장하는 성향이 없고 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싶어하며 애정은 두 팔 벌려 환영하지만 사람 간의 불필요한 사건 사고들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입술이 큰 편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의 부탁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넓은 입술을 가진 사람들은 관대하고 외향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도움이 되어주는 것도 좋아하죠. 얇은 입술을 가진 사람들은 경쟁심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끔 혼자 있기를 즐기지만 자신의 뚜렷한 성향을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죠. 날렵하거나 크고 단단한 턱선은 사람의 얼굴, 특히 남자에게 있어 가장 매력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턱선이 더 날렵할수록 남성 호르몬이 더 많다는 말이 놀랍지는 않죠. 2013년 영국과 미국의 심리학자들에 의해 실시된 한 연구에 의하면 넓은 얼굴과 크고 단단한 턱선을 가진 사람들은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더 높았고 이는 사람의 성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이 사람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더 가지고 있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날렵한 턱선은 거만한 성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턱선이 더 크고 단단한 사람일수록 테스토스테론으로 인해 성격이 더 공격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긴 엄지손가락은 여러분이 통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타고난 리더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짧은 엄지손가락은 자존심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래시계형 엄지손가락은 여러분이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뭉툭한 엄지손가락은 여러분이 차분하고 생각이 많으며 창조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을 쭉 뻗으세요. 계속 뻣뻣하고 경직되어 있나요? 아니면 손가락 끝을 쉽게 구부릴 수 있나요? 엄지손가락이 유연한 편이 아니라면 변화를 두려워하고 가계 재정에 신중하며 속이기 쉽지 않은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엄지손가락이 유연하다면 친근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며 잘 속을 수 있음을 의미하죠. 중국 의학 손금술에서도 엄지손가락 부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이상적인 엄지는 크고 길고 강해야 합니다. 이는 모두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짧은 엄지는 두통, 고혈압 및 심장질환에 걸리기 쉽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약속을 할 때 쓰는 손가락이죠. 새끼손가락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A, 새끼손가락의 길이가 약지 가장 위에 있는 마디와 같습니다. 유형 B, 새끼손가락의 길이가 약지 가장 위에 있는 마디보다 더 깁니다. 유형 C, 새끼손가락의 길이가 약지 가장 위에 있는 마디보다 조금 짧습니다. 이제 각 유형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형 A, 새끼손가락이 A유형이라면 여러분은 내성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속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강하고 쿨하며 독립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때론 약간은 독선적이고 기이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즐거움을 찾고 즐기는 분이시죠. 유형 B, 여러분은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깊이 사랑하며 모든 관심을 기울이지만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목표 지향적이며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도 굳건합니다. 유형 C, 여러분은 뒤끝이 없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새롭고 잘 모르는 것을 편안해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지만 상황을 통제하려 할 수 있으며 언제나 문제가 있으면 혼자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지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A와 B 유형은 강한 비장과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C유형은 소화불량, 설사, 흡수불량, 불규칙한 장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점성술은 이마 위의 점을 번영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의 정확한 위치에 따라 의미가 더해집니다. 이마 왼쪽에 있는 점은 때로는 인생의 운이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이 당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마 중앙에 있는 점은 지혜를 나타내고 성공적인 결혼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선배 등 윗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마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점은 당신이 파트너십의 달인임을 보여줍니다. 결혼과 사업 모든 부분에서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죠. 눈썹에 있는 점은 매우 드뭅니다. 만약 이 점이 있으면 그 의미를 자랑스러워하세요. 그것은 지성, 창조성, 예술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부와 명성을 암시합니다. 만약 점이 눈썹 아래에 있다면 좋은 건강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눈썹 위의 점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불화 때문에 불행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돈과 인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눈썹 근처에 점이 있는 사람들은 타고난 리더입니다. 그들은 책임자의 위치에 서는데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것을 즐깁니다. 나쁜 자질은 아니죠? 코의 점은 종종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상황에 따라 이 사람들은 거만할 수도 있죠. 동시에 그들은 좋은 친구이자 성실한 사람입니다. 코끝에 점이 있으면 성미가 급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진정되지만 화가 가라앉은 후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뱉은 말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코 오른쪽의 점은 타인과의 더 긴밀한 관계를 위한 열정을 보이고 지속적인 탐색을 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코 오른쪽의 점은 살면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게 된다는 표시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게 됩니다. 뺨에 점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내향적이고 진실된 사람임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민감할 수 있지만 위험에 처하면 완전히 달라져서 특출한 용기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을 선택할 정도로 신체적으로 재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요. 오른쪽 뺨의 점은 가족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점이 왼쪽 뺨에 있다면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거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좀 더 마음을 열고 좀 더 과감하게 삶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일상이 더욱 밝아질 거예요.